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오늘의 클레이 날날날 태극기를 달아요. 어디? 빵빵. 아, 이거 태극기잖아. 태극기? 응,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야, 미비. 근데 왜 저기 달았어? 아, 그건 나도 몰라. 형도 몰라? 에이.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자. 응, 물어보자. 아빠, 아빠! 얼른, 얼른 나와보세요! 왜, 꼬야? 무슨 일이 있니? 옆집이 태극기를 달았어요. 왜 달았어요? 아, 태극기는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는 거란다. 아,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인데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야. 기쁜 날이라 태극기를 단 거지. 기쁜 날 좋아, 좋아 좋아. 우리도 태극기 달아요. 얼른요. 좋아. 너희가 도와줄래? 네. 네. 오늘의 준비물.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만들 거야. 아직 찹쌀떡 같지만 밀대로 밀어주면 돼. 넓어져라, 넓어져라. 우와, 엄청 커졌다. 자를 이용해서 위아래 톡톡, 양옆도 톡톡 잘라주면 하얀 깃발 완성!
꼭 붙었네. 태극문양 완성. 태극기를 만들려면 검정 막대가 많이 필요해. 이제 만들어볼까? 긴 막대 세 개를 올리면 건! 작은 막대 여섯 개! 고운! 긴 막대 하나! 작은 막대 네 개! 긴 막대 두 개, 작은 막대 두 개, 리.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완성. 공감이 내 곳에 있죠.